네코실로 일반 코 45코를 잡아주세요. 바늘은 이 백은 첫 코는 무조건 떠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르지 않고 첫 코 겉뜨기 떠줄게요. 무늬 바로 할 거니까 잘 봐주세요. 겉뜨기 3개 합니다. 하나, 둘, 겉뜨기 3개. 겉뜨기 3개. 그 다음에 실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또 실 뒤로 돌려서 겉뜨기 3개. 실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겉뜨기 3개와 안뜨기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할 건데요. 겉뜨기와 안뜨기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위에 영어 I를 눌러주시면 겉뜨기와 안뜨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동영상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겉뜨기 3개, 안뜨기 하나를 쭈루루 끝까지 한번 한 단 떠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한 단을 다 떴는데요. 저는 겉뜨기로 끝이 났어요. 지금 잘 보시면 안뜨기, 겉뜨기 3개, 안뜨기, 겉뜨기 3개씩 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한 단을 다 떴는데요. 지금 보시면 안뜨기 1개, 안뜨기 1개 여기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하나 있어요. 안뜨기가. 안뜨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맨 끝에 코와 시작 코는 치지 않아요. 무늬에서. 왜냐면 꼬매는 부분 시접을 뜨는 거기 때문에 여긴 치지 않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안뜨기가 있죠. 여기도 안뜨기가 있고 안뜨기가 시작이에요. 바로 첫 번째에 있어요. 이 무늬가 일로 오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뜨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코에는 여기가 안뜨기고 하나 둘 셋 겉뜨기 세 개가 나와야 되죠. 겉뜨기 세 개와 안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겉뜨기 세 개와 안뜨기 하나인데요.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뜨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뒤집었기 때문에 무조건 첫 코는 안뜨기 또 해줄게요. 무늬대로니까. 첫 코는 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치지 않아요. 안뜨기 3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안뜨기 3개를 떴어요. 그러면 총 오른쪽에 4코가 있죠. 한 코는 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까의 반대예요. 3코 뜨고 겉뜨기 하나. 안뜨기 3코 뜨고 겉뜨기 하나예요. 하나, 둘, 셋. 겉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쭈루룩 한번 떠보세요. 자, 이제 끝부분인데요. 제가 시작과 끝은 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안뜨기 3개, 겉뜨기 하나예요. 하나, 둘, 셋. 안뜨기 3개를 했는데 한 코가 남았죠? 이거는 원래 겉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끝에 거는 치는 게 아니니까 뜨던 대로 그냥 안뜨기 해줍니다. 자, 이제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이제 무늬가 바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 안뜨기 하나, 그 옆에 안뜨기죠? 안뜨기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뜨기를 맨 처음에 여기서 했어요. 그 다음엔 여기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안뜨기여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안뜨기 1, 2, 3 안뜨기, 그쵸? 세 코하고 한 코니까 안뜨기 하나 있고 안뜨기 하나 있고 이제 이번엔 여기에 안뜨기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뜨기를 하면 1, 2, 3, 그러면 안뜨기. 그러면 첫 번째 코는 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겉뜨기 똑같이 떠주고요. 실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 바로 떠주세요. 실 뒤로 돌려서 다시 똑같아요. 이 처음에만 신경 써주시면 1, 2, 3, 안뜨기. 1, 겉뜨기, 2, 3, 하고 안뜨기. 이렇게 하면 사선 무늬가 올라가요. 보이시려나요? 쭈루룩 한번 떠보세요. 자, 저는 또 한 단을 다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뜨기하고서 겉뜨기 3개하고 끝났어요. 이제 뒤집기 전에 보시면 안뜨기가 있죠? 여기 뒤에도 안뜨기예요. 그러면 안뜨기, 안뜨기, 안뜨기. 이제 여기에 안뜨기가 올 차례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안, 안, 겉을 뜨면 되겠죠? 안, 안, 겉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코에 안,
안. 아까 계산했을 때는 여기가 겉뜨기죠? 겉. 자, 처음에만 신경 써주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3, 1, 3, 1이었죠? 1, 2, 3. 이거를 제가 설명을 말로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1, 2, 3 하고서 겉.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뜨시다 보면 이렇게 사선 무늬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선 무늬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면서 호수를 세어가면서 아 이번에는 안뜨기 차례구나, 이번에는 겉뜨기가 두 개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쭈루룩 뜨시면 돼요. 제가 다음에 한 번만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쭉 한번 떠보세요. 대신에 주의할 점, 첫 코와 끝에 코는 무조건 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코와 끝에는, 자 다시 겉뜨기 부분에 왔어요. 이제 슬슬 사선 무늬가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볼까요? 안뜨기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안뜨기, 안뜨기, 이번에는 여기에 안뜨기 할 차례. 여기가 안뜨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세 코는 겉뜨기죠? 하나, 둘, 셋, 여기 겉뜨기. 세 개 겉뜨기 한 다음에 안뜨기 하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차근차근히 확인을 하시면서 쭈루룩 원하시는 만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예쁘게 뜨셨나요? 짜잔. 자 이렇게 저는 떴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손가방처럼 옆에로 꿰매면 끝이에요. 이제 코를 막아줄 건데 코 막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여기 아이 눌러주시면 코 막는 거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겉뜨기 두 개 떠주고요. 코 막는 거 자세하게 알려드린 영상 있다는 거 아시죠?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뜨시다가 코를 막아주시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뜨던 바늘 3.5mm 그대로 코를 막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바늘이 있으신 분은 3mm로 교체를 해서 코를 막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3.5mm 뜨던 바늘로 그대로 코를 막아주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코 막은 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안뜨기 무늬가 있죠? 안뜨기 무늬는 안뜨기처럼 막아줄게요. 코 막은 게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어쩌다가 한 번은 두 코를 동시에 떠주셔야 돼요. 두 코를 동시에 한 코처럼 떠주시고 두 코를 동시에 막아주시고요. 또 한 코씩 막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 세 코에서 다섯 코 사이 정도는 안뜨기 모양 안뜨기로 막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안뜨기 모양은 안뜨기로 막아주시고 코를 막아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코를 막아주실 때 실을 너무 짧게 잡지 말아주세요. 한 코 남았을 때 남은 실을 이렇게 잡아서 통과해줍니다. 이제 이 남은 실로 옆에를 꿰매줄 건데요. 사실 꿰매는 거는 돗바늘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돗바늘로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꿰매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겉이에요. 겉이 더 이쁘죠, 모양이. 겉이 더 예뻐요. 그쵸? 여기가 겉, 여기가 안. 뭐 안이 더 이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개인 취향이고요. 일단은 겉과 겉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쓰는 쪽이 오게끔 해서 바늘 정확히 접어주세요. 이때 이게 좀 뒤틀릴 수 있어요. 그쵸? 이게 계속 벌어지죠? 이때 안 벌어지게 하는 팁이 우리 뜨개질 뜬 바늘 있죠? 바늘로 시침하듯이 해줄 거예요. 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 그대로 모양 그대로 뒤틀리지 않게 시침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뒤틀리지 않고 그대로 꿰맬 수 있겠죠?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고요. 이 상태로 이제 코바늘로 마감을 해줄 건데요. 원래 돗바늘로 꿰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돗바늘 못 하겠어요. 저는 코바늘 할 거예요. 제가 일전에 가방 만들 때 보여드렸던 마감 기법이랑 똑같아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어주시고요. 그 뒤에 코에 코바늘 넣어주세요. 끝에 부분에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실을 코바늘 뜨듯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걸어서 가져오시고 가져오시고 두 겹을 동시에 가져오세요. 걸어서 가져오고 가져오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 또 있어요. 그 옆에 코 또 그 옆에 코에 넣어주세요. 일자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자로 들어가야 되고 이때 주의사항이 이 코 일정한
네, 들어가야 돼요. 위에 갔다 아래 갔다, 위에 갔다 아래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일정한 길 따라서 이렇게 또 빼주시고요. 바늘에 두 가닥이 됐으면 이 중에서 한 가닥을 이렇게 빼주세요. 또 그 옆에 코 들어가서요. 들어갈 때는 일자로 들어가야 돼요.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걸어서 가져와서 이렇게 또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빼뜨기 끝까지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맨 끝에까지 빼뜨기를 해줬으면 맨 끝에서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냥 쭉 잡아당겨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뜬 다음에 꽁꽁꽁 당겨주면 매듭이 생겼죠? 이때 이 시접 부분에 이 남은 실들을 왔다 갔다 통과해서 실을 좀 정리해주세요. 튼튼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쁘게 꾸며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다 꾸며줬어요. 양쪽을 이렇게 빼뜨기로 예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제 튼튼하게 정리를 했으면 이 가방 안에 손을 넣어서 이 끝과 이 끝을 잡아서 뒤집어줍니다. 짜잔! 끝만 이렇게 빼주고 하면 짜잔! 이렇게 손가방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짜잔! 우와,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쁘다. 이제 손잡이 달아줄 건데요. 손잡이 여러분들 제가 올려놨던 새우뜨기 영상 있죠? 여기 영어 I를 눌러주시면 새우뜨기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가방끈을 떠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새우뜨기를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새우뜨기를 다 떠주셨나요? 저는 가방이랑 색깔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한번 대서 어느 정도 길이를 하고 싶다 하는 정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실을 새로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길게 남기셨으면 바로 돗바늘 연결해도 돼요. 자, 이제 돗바늘을 연결해서 손잡이 달아볼 건데 돗바늘을 연결해서 어디쯤에 손잡이를 달 건지를 정해주세요. 이 양쪽 끝에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 손잡이 색깔이 만약에 다르신 분들은 이 몸통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의 실로 꾸며주시면 돼요. 이 옆에 시접 있는 부분에 이 새우뜨기 한 거를 딱 대주시고요. 이 상태로 꾸며줍니다. 이때 안에 들어가는 면은 상관없어요. 너무 길게 떠졌다 싶으면 좀 안으로 많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시접에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새우뜨기를.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나란히 놔주시고요. 새우뜨기 사이에 돗바늘 먼저 끼워주시고요. 이 시접 정 가운데에도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돗바늘을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한번 달아주세요. 이렇게 새우뜨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고요. 지금 뭐 별다른 막 고리나 이런 걸 안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왔다 갔다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바로 옆에 부분에도 이렇게 꽂아서 왔다 갔다 해서 꿰매주세요. 이렇게 손잡이가 뒤틀리지 않도록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예쁘게 달아주세요. 저는 라벨을 예쁘게 달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왕, 이쁘당! 이뻐, 너무 이쁘당!